예, 지난 시간에 초급자 부분의 순서에 대해서 자리고 순서를 이렇게 나가봤는데요. 1번 팔로잉 스텝부터 11번 스탑 앤드 고까지 순서를 나갔습니다. 오늘 배울 순서는 윈드밀부터 플릭 인투 브레이크 중급자용 순서인데요. 자이브를 물론 잘 댄스를 입문할 때 자이브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는 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추면서 좀더 정확한 뭐 배경 지식들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윈드밀 동작은 풍차라는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한 이 라인들을 약간 풍차 모양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데 남성하고 여성하고 같이 이렇게 홀딩을 했을 때 스탑앤드고 동작에서 끝나고 같이 또 서로 기본 자세 클로즈 홀드된 상태에서 클로즈 포지션을 딱 만듭니다. 그 상태에서 락에 사선 방향으로 파트너를 보내줍니다. 이때 양손은 서로가 이렇게 틀이 있는 상태에서 더블 핸드 홀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남성은 우측, 여성은 좌측으로 인해 파트너를 몸을 틀어서 보내줍니다. 퀵!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내 다리 샷세 동작을 할때내 힙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라인들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 힘으로 틀어서 또 사선 윈드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락에 옆으로 샷세 동작을 했을 때 몸을 틀어주는 상태에서 파트너를 향해서 들어가고 또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퀵과 퀵, 퀵과 퀵 이렇게 두 번을 보여주는데 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상태에서 이제 스페니쉬 암스라는 동작입니다. 스페인 하면 이뭐 유명한 춤들이 뭐 많죠. 플라멩고, 그다음에 파소도블레 이런 각져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각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스페니쉬 암스입니다. 시작. 락에 퀵과 퀵, 퀵과 퀵입니다. 오케이. 이때는 손을 사인을 주기 위해서는 손에 대한 이 홀드를 커버를 이렇게 남성이 이렇게 손에 홀드를 바꿔준 상태에서 이 손과 이 손을 모아주는 역할들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락에 퀵과 퀵, 퀵과 퀵. 그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그냥 파트너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락에 퀵과 퀵, 퀵과 퀵. 아니면 여기서 파트너를 락에 이동하면서 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 상태